네, 안녕하세요. 휘암자 쿨제로입니다. 오늘은 어제 제가 하루 종일, 어제 첫 영상이 올라갔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이거를 제가 D튜브에 올리려고 그랬죠. 스팀 블록체인 기반의 동영상 플랫폼, D튜브. 이게 D튜브가 나온 지도 꽤 됐을 겁니다. 최소 6개월은 되지 않았나 싶은데. 그렇게까지는 안 되는가? 하여튼 D튜브에 올리려고 했는데, 이 D튜브 처음에 나왔을 때 제가 이용하려고 했어요. 이용하려고 했는데 그때도 업로드에서 굉장히 문제가 많이 생겼습니다. IPFS 방식으로 파일을 저장하는데 IPFS에 파일을 저장하는 데 있어서 에러가 많이 발생했죠. 스냅샷 같은 것도 업로드하는데 에러가 많이 발생했고, 그래서 이제 한 3개월 정도 지난 것 같은데, 그래서 좀 나아졌겠지 싶어서 제가 영상 만든 김에 다시 올려봤는데, 여전히 에러가 있다고 해야 되나? 이게 그 개발진도 말하는 게 데스크탑에서는 잘 된다고 해요. 근데 저는 주로 모바일을 사용하니까, 그 제가 올린 글 보면, 올린 글 100개가 있으면 그 중에 한 98개는 전부 모바일로 쓴 겁니다. 저는 데스크탑 앞에 앉아있는 시간이 거의 없어요. 밖에 나돌아다니거나 하여튼 집에 있는 시간이 거의 없기 때문에.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제가 판단하는 건 전부 다 모바일 기준입니다. 무슨 앱, 무슨 플랫폼이 나오든 무조건 모바일 앱이 있냐 없냐, 거기서 제 호불호가 갈립니다. D튜브는 일단 앱은 없고요. 대신 웹 어플리케이션 있죠. 웹페이지 가서 그냥 사용하는 거, 그게 잘안 됩니다. 업로드하면은 에러가 나서 안 올라가요. 그래서 제가 어제 그 영상을 오전에 찍은 건데, 업로드는 밤 12시 넘어서 했죠. 그 집에 들어가서 밤 12시 넘어서 한 겁니다. 정작 데스크탑 자체도 말이죠. 제가 쓰는 브라우저가 비발디 브라우저인데, 비발디 브라우저가 이게 크롬 기반의 일종의 서드 파티 같은 프로그램인데, 비발디 브라우저에서도 잘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크롬으로 갔죠. 크롬에서도 안 돼요. 찾아보니까 파이어폭스에서는 잘 된다라고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파이어폭스로 제가 올렸는데, 그때서야 이제 업로드가 되는데, 그게 거의 제가 1시간 넘게 여기저기 찾아가지고 겨우 업로드 시킨 겁니다. 자, 근데 문제가 뭐냐면은, 여러분 그 스팀에 보면은 여러 가지 서드 파티 어플리케이션들이 있습니다. 서드 파티 어플리케이션이 뭐 어떤 거냐면은, 대표적으로 스팀 KR 페이지가 있죠. 스팀이 본 오리지널 홈페이지가 아니고 다른 페이지를 통해 가지고 이용하는 게 있는데, 대표적인 게 스팀 KR이 있고, 그리고 여러분 그 BG 오그, 그거 하면은 이제 하루에 한 번씩 오포트로 와주기 때문에 그 애용하시는 분들은 많을 텐데, 그 스팀 KR, BG 오그, 그다음 제플도 있습니다. 이게 제플 이거 아시는 분 별로 없을 겁니다. 인기가 없어가지고. 제플 있고, 스팁샷이 있죠. STEEP, 스팁샷. 그리고 D튜브. 일단 제가 아는 바로는 이렇게 다섯 가지가 있는데, 여기에 뭐가 있냐면은 베네피셔널이라는 요소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직역하면은 이게 수혜자라는 뜻인데, 즉 예를 들어서 BG 오그 이걸로 여러분이 글을 작성하시면은, 거기 여러분이 받은 업보트 있죠. 거기서 제가 알기로 5%가 BG 오그한테 돌아갑니다. 일종의 수수료 같은 개념이죠. 수수료. 왜냐면은 이 사람들이 뭐 공짜로 이걸 개발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자기들도 먹고 살아야 되고 개발 비용도 필요하고 하니까는, 그런 식으로 이렇게 수수료 요소가 다 내장돼 있어요. 이게 서드 파티 앱에는 다 이게 있을 겁니다. 수치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물론 그렇다고 이게 여러분 뭐이 얘기 듣고 뭐아 몰랐다, 뭐 속았다, 뭐 이런 게 아니고요. 왜냐면은 여러분이 그 서드 파티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한다는 거는, 그게 스팀 본 페이지보다 뭔가 나은 점이 있다거나 뭐 자기한테 맞는 점이 있다거나 그러니까는 애용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애용하시면서, 그리고 이제 그게 더 발전되기를 바라시겠죠, 당연히. 그러니까 일종의 후원 개념이죠.
이 어플리케이션 이용하면서 뭐 수수료 겸 후원 겸 그런 겁니다. 하여튼 요거를 알아두신 게 낫죠. 왜냐면 뭐나 몰래 돈을 가져간다는 개념이 아니고 여러분이 애용하시는 앱을 그 앱에 여러분도 기여를 하고 있다는 뜻이니까요. 아이, 잠시만요. 얘가 제가 주로 고양이들이랑 노는 곳인데 얘네들이 선만 보면은 달려드네요. 어쨌든 여러분 그러니까 뭐 공짜로 사용하신다기보다는 여러분 다그 수수료 내고 그 개발자 분들한테 다 그렇게 수수료 내고 일종의 후원도 하시는 셈이니까는 그냥 뭐 뿌듯하게 이용하시면 됩니다. 내가 이걸 후원하고 있구나 이런 마음가짐으로 열심히 이용하시면 됩니다, 그냥. 그런데 이 얘기가 여기서 문제가 뭐냐면은 D튜브에 관한 문제가 있는데 D튜브는 말이죠. 이 수혜율, 수수료율이 좀 높습니다. 25%입니다. 25%. 이것도 뭐 이해하면 이해할 수 있죠. 왜냐면은 D튜브는 그거니까요. 영상 파일을 저장해야 되니까는 아무래도 들어가는 저장소 공간이 많이 사용이 되죠. 그러니까 이게 돈도 많이 든다 이거죠. 그러니까 뭐25% 솔직히 좀25% 높은데 15%에서 한 20%면 제가 납득이 좀 가겠는데 하여튼 25%라도 이용해 줄 의향은 있습니다. 잘 되면 좋으니까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저는 모바일 환경에서 주로 작업을 하는데 모바일 쪽에 지원이 똑바로 안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나아지긴 하겠지만은 현재 상태로는 안드로이드는 모르겠어요. 왜냐면 안드로이드는 언오피셜 앱도 있어요. 그걸 이용하면 뭐 어떻게 잘 되나 모르겠는데 일단 아이폰 상으로는 앱도 없고 그리고 웹페이지를 사용해서도 업로드가 잘안 되고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스팀잇을 하는 이상 최대한 이 스팀잇 블록체인 기반의 앱들은 애용을 해주려고 하고 있거든요. 제플도 옛날에 애용 많이 했고요. 좀 발전 가능성이 안 보여서 지금은 그만뒀는데 유튜브도 이제 최대한 이쪽을 중심으로 하려고 했는데 환경이 안 따라주네요. 뭐 나중에 어떻게 좀더 개선이 되면은 그때 가서 이용하게 될지는 몰라도 어쨌든 지금 당장은 유튜브를 이용하려고 합니다. 스팀이 이제 마크다운 그 형식이고 유튜브 프레임 그것도 지원을 하죠. 그렇기 때문에 그냥 링크만 하나 넣으면 바로 유튜브 재생 프레임이 뜹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유튜브 사용하기도 좋은 환경이기도 하고 해서 유튜브 쪽에 주로 업로드를 할 겁니다. 디튜브. 이거 어제 제가 이거 디튜브 업로드 좀 시키려고 하루 종일 아무것도 못 했거든요. 뭐 뉴스 이런 거못 들어보고 하루 종일 이거 업로드 한다고 했는데 이게 안 먹히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흔히 하는 말로 훗날을 기약하기로 했습니다. 고 제가 어제 올린 영상에 댓글이 두분 달려 계신데 요거를 한번 읽어보자면 저스틴 리 님께서 뭐 직접 찍으신 건가요? 네, 직접 찍었습니다. 디튜브가 유튜브보다 느리네요. 이런 점도 있죠. 이게 디튜브 옛날 영상들이 재생이 안 된다는 얘기가 있어요. 저도 이게 다 둘러본 건 아닌데 이거 디튜브 업로드 관련 영상 찾아보면서 옛날 뭐 작년 12월 달에 올라온 영상 같은 걸 한번 봤는데 재생이 안 되더라고요. 정작 어제 제가 올린 영상도 한 15분까지는 재생이 잘 되는데 그 뒤로부터는 또 무한 로딩이 걸려버리고 그래서 하여튼 그런 게좀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뭐 당연하죠. 이거는 왜냐면 디튜브는 아직 신생 기업이고 스타트업이에요. 이게 버전도 0.7인가 그렇죠. 1.0도 안 됐어요 아직. 그러니까 요게 어느 정도 이게 차이가 있는 거는 당연합니다. 환경적으로 훈남이셔서 좀 놀랐어요. 네, 카메라가 잘 잡아줬나 보네요. 제가 훈남 소리는 처음 들었습니다. 제가 훈남 아닙니다.
제가 피부가 좀 많이 안 좋기 때문에 그 면도 신경 써서 안 하면 바로 울긋불긋 올록볶록 뭐가 솟아나오는 그런 피부라서. 근데 문제는 제가 신경을 안 쓰죠, 귀찮으니까. 그래서 항상 얼굴이 좀 그래요. 그다음 밑에 Say with me 님, 글로 어려웠던 부분을 부연 설명해 주셔서 좋네요. 요런 댓글은 기분이 좋네요. 왜냐하면 제가 어제 그 영상 중에도 말했지만 그냥 10분 정도 만에 빠르게 끝내려고 그랬는데 끝나고 나니까 20분이 되길래 내가 이게 너무 주절주절 이야기를 두서없이 말한 게 아닌가 싶었는데 뭐 주절주절 좀 두서없이 말한 게 있을 겁니다. 제가 아직 이게 아직 형식이 안 잡혀 있기 때문에 지금 흔히 하는 말로 의식의 흐름상으로 지금 계속 얘기를 하는 중이기 때문에 이게 두서없는 부분이 있었을 텐데 그래도 이렇게 도움이 되셨다니까 예, 기분이 좋네요. 이게 사실 스팀이시 보팅 금액이 높으면 좋지만은 근데 그거보다도 스팀이 자체도 아직 시작 단계이기 때문에 지금 단계에서 무슨 뭐 보팅이 높고 낮고 그걸 그렇게 따지고 싶진 않아요. 그것보다는 보팅 수가 많으면 좋죠. 보팅 수가 많고 조회수가 높고 그러면 많이 보셨다는 소리니까 많이 봐줬다는 소리니까 그게 기분이 좋죠. 댓글 많이 달아주시면 좋고요. SNS가 소통이지 않습니까? 블로그도 SNS고 그러니까 댓글 많이 주시면 제가 거기에 답변해드릴 그런 게 있으니까는 그게 기분이 좋죠. 이게 어쨌든 지금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다 했는데 이게 스팀이 서드 파티 어플리케이션 얘기 나온 김에 얘기를 하나 드리자면은 그 유용한 앱 하나 소개시켜 드리자면은 스팀 노티피케이션이라는 앱이 있습니다. 이거 굉장히 저 같은 사람한테는 좋죠. 요즘은 이제 데스크탑도 인터넷 브라우저 같은 데 보면은 이제 왼쪽 하단에 알림창이 뜨도록 돼 있죠. 뭐 아마 BG 오어그 같은 거 사용하시는 분들은 그 가끔 뜨는 거 보셨을 겁니다. 그뭐 댓글이 달렸습니다. 뭐 이런 거 뜨는 거 보셨을 겁니다. 근데 저는 스마트폰으로 주로 이용을 하기 때문에 스마트폰에서 알림이 뜨는 게 중요한데 그래서 제가 이 스팀 그 유일한 스팀이 어플리케이션이죠. 그러니까 블로그 어플리케이션. 스팀이 블로그 자체에 대한 어플리케이션으로 이 스팀인데 왜냐면 이 스팀 안에 알림 기능이 있어요. 근데 이게 제대로 작동을 안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스팀 노티피케이션은 딴거 없고 무조건 알림 기능만 있습니다. 그것도 세세하게 있습니다. 굉장히 좋아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애플 앱스토어에도 있습니다. 예, 요거 한번 폰으로 사용하시는 분들은 이거 한번 다운받아서 한번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좋아요. 이거 메뉴에 설정 메뉴 처음에 이제 자기 계정명 입력하고 나서 그 다음에 설정 메뉴에 가면은 세세하게 있어요. 뭐 내가 댓글을 달았을 때 알림을 주고 내가 글을 올렸을 때 알림을 주고 뭐 내가 보팅했을 때 알림을 주고 이게 그러니까 내가 한 행동에 대해서도 알림이 오게 돼 있어요. 이게 뭐 누가 계정 도용하는 걸 미리 알아차리기 위해서 그 기능이 있는가 그건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내가 하는 행동도 있고 나에 대해서 행해진 행동들 다른 사람이 내 포스팅에 댓글을 달았다든가 보팅을 달았다든가 그런 것도 있고 그리고 멘션 기능도 있더라고요. 왜냐면 멘션 기능이란 게 누가 자기 글에 앞에 엔마크하고 쿨지로 적으면은 이게 제 계정에 대한 링크가 완성되죠. 스팀 상에서는 이제 그런 식으로 글에 멘션 그걸 멘션 됐다고 하는데 그 멘션에 대한 알림도 있고 그 알림들이 종류가 꽤나 많습니다. 그 세세하게 있기 때문에 그거 설정하셔가지고 이용하시면은 알림 오는 거 보는 재미도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좋네요. 이거 왜냐면은 이게 제가 영상 제작하기 전에는 이런 거 하려면은 각딱 잡고 그 스팀 노티피케이션 그 앱스토어 가서 스크린샷 찍고 그 스크린샷 좀 잘라내 가지고 다시 글에 올리고 글에 올리면서도 이제 크기 조절하고 센터에 갖다 붙이는 태그 넣고 그다음에 그 스크린샷마다 밑에 글로 다다다닥 적고 아니면 스크린샷 자체 어떻게 편집을 해가지고 글자를 넣거나 하고 귀찮았는데 이렇게 글로 설명드리니까 편하네요. 물론 이제 뉴스 같은 글이야 당연히
제가 번역을 하고 하기 때문에 글로 올리겠지만, 이런 어플리케이션 하나 소개시켜 드리는데 글 하나 적어 가지고 하기는 좀 조금 그렇죠. 어쨌든 오늘 얘기 마지막으로 정리드리자면은, 디튜브 이용 안 하기로 했습니다. 나 향후에 개선되면 이용하는 걸로, 현재로서는 유튜브를 이용하는 걸로 했고, 그 다음 이거 베네피셔널 이거 요소 잘 알아두시고요. 그러니까 보시고 요거 한번, 뭐 아니면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장래성이 좀 보인다 싶으면은 그 어플리케이션 이용해가지고 응원하는 겸 후원하는 겸 해서 그 어플리케이션 이용해 주시는 것도 괜찮죠. 그리고 스팀 노티피케이션 요거 한번 이용해 보시고요. 뭐 그게 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죠. 감사합니다. 근데 이게 영상 찍고 나서 생각을 해보니까는, 생각이 아니고 찍고 나서 보다 보니까는 영어 발음이 잘못된 게 많아가지고 일단 수정 삼아가지고 이렇게 추가로 덧붙입니다. 제가 베네피셔너리라고 했는데 베네피셔너리가 아니고 베네피셔리입니다. 중간에 제가 너를 넣었는데, 아니 베네핏이라는 게 머릿속에 떠돌다 보니까는 너를 붙였는데 베네피셔리입니다. 수혜자, 수익자라는 뜻. 베네피셔리. 그리고 스팀 노티파이라고 제가 말했는데 앱 이름도 잘못됐네요. 스팀 노티파이가 아니고 스티미파이. 스팀하고 뒤에 뭐 IFI 붙어가지고 스티미파이입니다. 검색하시는데 그 잘못 검색하시는 일 없도록 이렇게 수정드리고요. 영어 발음에 노력하도록 해보죠. 네, 이상입니다.